씨야. 앉아. 그만둬 제발.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면 필요할 만큼 위자료 줄 테니까. 그러니까 결혼은 제발. 이 게임에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결혼도 파혼도 내가 정해. 당신은 주단대 와이프로 내가 정한 날짜에 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알겠어? 앉읍사. 네, 회장님. 테레샵에 연락해요. 지금 바로 간다고. 알겠습니다. 이거 한번 입어봐. 당신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어딜 다녀와요, 한참 동안. 그 아이 때문에 일이 아주 쉽게 풀렸어.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네. 나야 도실장, 빨리 집으로 가서 나랑 은별이 여권 좀 챙겨. 그리고 오늘 밤 떠날 수 있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예약해. 아무데나 상관없어. 이거 찾아? 왜? 실망했어? 설마 이 정도 데뷔도 안 했을까 봐. 우리 서로 힘 빼지 말아요.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난 반드시 찾아낼 거니까. 괜찮아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어울린다. 이것도 좀 이상하다. 아! 차라리 날 죽여! 드레스가 영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. 우리 신부님이 화가 많이 난 거 보니까. 워낙 안목이 뛰어난 분이니 다른 디자인도 좀 보여주세요. 미친 새끼, 개자식, 쓰레기.